우리가 그중반 정도는 한것 같은데 보니까. Espera, odiava levos. Tamara, kiam sutesano restades en Seulo, min zayonhwa ciam servis lian manjon, kai plezure manjis la restajon. Sutesano iam demandis pri la kialo, si respondis, mi faras tion, char en iu budohana skribo, mi legis ke se iu servas manjon al budho, kai manjas la restajon, li povas saviĝi kaj pudhiĝi. Sotesano demandis, mi scias, ke vi faras tion, ĉar vi pleje kredas ke kredas kaj respektas min. Ĉu vi tamen reale komprenas la frazon aŭ ĝin superstiĉe kredas? Ŝi respondis, mi nur kredas ĝin, sed ne provis analizi ĝian veran signifon. Sutesano diris, kiam iu servas manĝon al budho kaj manĝas la restaĵon, li havas tiel proksiman rilaton al budho. Nature, lia vidaĵo estas budha konduto, lia aŭdaĵo estas budha parolo, lia iluminiĝaĵo estas budha ĝusta darmo, lia ensorbaĵo estas budha kutimo, sekve li povas facile saviĝi kaj budhiĝi, ĉu ne? Tio estas la vera signifo de la frazo.예, 서태산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이제 몇번 올라오셨어요. 익산에 있으면서 이제 그래서 서울에 머무르고 계실 때 민자연화라는 이제 교도님이 계셨다. 이 교도님이 항상 그냥 밥을 차려줬다라는 서비스 완전히 밥을 차려드렸다. 그리고는 아주 기쁘게 그냥 이 대종사님이 먹고 남기신 것을 먹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시골에 있을 때 그랬을 때 그냥 아버지 상에는 좀 좋은 거 가잖아. 좋은 거 가면 형제들이 그냥 그 남는 걸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거.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대종사님도 좀다 드시고 싶었지만 또 그것도 먹으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또 남기신 경우도 있고 그랬을 거예요. 그 남긴 것을 또 즐겁게 먹었다는. 하루는 대종사님이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그 이유를 물었다라는 거예요. 너왜저 내가 남겨놓은 걸 그렇게 깨끗하게 잘 먹냐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분이 미 파라스티가 내가 그렇게 하는데 어느 경전을 읽었다라는 그 경전에 읽으니까 부처님한테 밥을 이렇게 챙기는 사람, 그리고 그 부처님이 먹다 남은 음식을 먹으면 그 사람이 구제를 받는다. 즉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 사람이 부처가 된대. 부처가 된다. 그렇게 하니까 자꾸 그냥 남겨진 그런 거 먹고 이렇게 나도 부처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우리 대종사님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거쳐야 되는데 또 이게 교도를 곤란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네. 이제 너가 이제 나를 가장 이제 믿고 나를 이제 존경한다는 것은 내가 안다 아는데 하지만 그것을 위에 말한 그 구절을 실제로 이해를 하느냐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남은 음식을 지거기를 먹으면 부처가 된다고 그러는데 그 의미를 너가 실제로 이해를 하느냐 아니면 그걸 미신으로 여기느냐 미신으로 그지? 그걸 미신으로 여기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그분이 나는 그걸 믿기만 한대 믿기만 하는데 그것의 참된 의미를 내가 아날리지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게 우리 대종사님이 참 멋지게 분석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뭐냐면 어떤 사람이 부처님한테 여기 부처님은 꼭 석가모니 부처님 아니에요. 이게 깨달은 사람들, 이게 아주 존경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 여기 부처님은 꼭 석가모니 부처님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밥을 주고 그 나머지 찌꺼기를 먹으며 먹을 때죠.
리 하버스트를 이 프록시마 닐라튼 알부드 아주 가까운 사이여야 되잖아. 그죠? 밥을 챙겨주고 그 밥을 먹이는 아주 그냥 밀접한 시켜만 첫근이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리사가 최첫근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요리사가 최첫근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그 사람이 보는 것이 뭐예요? 비다조가 뭐냐면 부처님이 어떻게 처신하는 것을 보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듣는 것이 뭐냐면 아우다조. 디오 기온 오니 아우다스입니다. 그 사람이 듣는 것이 뭐냐면 부처님 말씀이다. 최첫근이 있으니까. 최측근이 식사할 때 옆에 있으니까 이 밥을 어떻게 먹는가,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하고 어떤 대화를 하는가, 아니면 그런 것이 이제 다 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깨닫는 것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의 정법이라는, 제일 가까이에 있어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부처님이 가르치는 올바른 법을 제일 먼저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엔솔이, 엔솔은 몸 위에 푹 빠지고 그것이 흡수하는 걸 말해요. 그 흡수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부처님의 습관이다. 그죠? 여러분 부부도 이렇게 보면 얼굴이 닮아. 그래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다. 내 짝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게 고민할 필요 없어요. 나하고 닮은 사람을 찾으면 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부처님 최측근에 있으니까 부처님의 습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 세급에 그러므로 따라서 리포머스 확실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초신을 보고 부처님의 습관을 가지게 되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사비지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부디지가 된다. 즉 부처가 된다.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그 문장의 참된 뜻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Iu disciplo demandis. Estas dirite que se iu multe rondiras templan pagodon, li renaskijos post morte en paradison. Tial credantoi multe faras sian adoron rondirante pagodon. Ĉu tio estas vero? Sotesano respondis, tio signifas que se homo ne rondirigas dur sian corpon circao ŝtona pagodo, sed ciam rondirigas sian menson circao sia corpa pagodo consistanta el tero, akvo, fajro kaj vento, kaj ekzamenas ĝin, li povas ĝui paradizon. Kiel do homo comprenus la veran signifon, se lia corpo rondiras nur ŝtonan pagodon, kai lia menso descias rondiri corpan pagodon. 이게는 한 제자가 이제 여쭙기를 이제 이런 얘기가, 이 얘기는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이 템플란 파고돈다, 이 절에 가면 탑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탑을 많이 돌면 돌수록 어떻다. 이게 죽으면은 낙원에 태어난다라고 그렇게 또 누가 또 이 뻥을 친 거야.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그냥 사람들이 정신이 이게 그렇게 수승하지가 않으니까, 정말하면 높지가 않으니까 그게 이제 저래 뭐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그냥 너 저 탑을 많이 돌면 너 죽으면 극락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그런 이유로 크레단트의 신자들이, 교도들이 그냥 이 그런 시간 아도론을 많이 이렇게 이 바쳤다라는 게, 정말은 불공을 많이 들고 헌금을 많이 했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이 제가 시간 아도론 이렇게 썼지만 여기 아도론은 꼭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그런 것인데, 과거에는 이 대체로 물질적인 것이었거든. 뭐가 뭐 공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게 그걸 이제 많이 했다라는 거. 많이 하니까 뭐냐면 그 탑을 돌면서, 그죠? 탑을 돌면서 부처님한테 정신지, 여기는 정신이 되겠네, 정신적으로 그렇게 이 공양을 많이 그렇게 했다. 이게 진짜냐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진짜냐고 물으니까 우리 대종사님 그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한다. 사람이
자기 육신만 그 돌탑만 자꾸 그렇게 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돌고 그리고는 세드 치암 론드리가 시암 맨스란 말이에요. 마음. 그렇지만 마음을 자기 육신의 탑이란 말이에요. 자기 육신의 탑을 그렇게 돌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면서 엑자멘에서 지금 마음을 엑자멘이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탑을 돌면서 몸만 탑을 도는 게 아니고 탑을 돌면서 자기 마음을 그렇게 자기 육신의 탑을 돌게 해야 된다. 내 육신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이 육신이 그냥 돈에 쩌들었는가 이 육신이 그냥 권력에 쩌들었는가 그렇게 해서 그걸 살펴야 되지. 그래야만 어떻게 된다? 파라디즘을 즐길 수가 있다. 그래서 기열도 호모 콤프레 누스 가정법이 어떻게 그 사람이 참된 의미를 알겠는가? 여기에 그 사람이란 건 뭐냐면 리아 코르포단 말이에요. 그 그냥 이 육신만 그 탑을 그냥 돈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육신 탑을 돌면서 아니 그저 탑을 돌면서 항상 정신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리아 멘소 네시아스 론드 이리. 론드 이리는 고룹한 법을 마음이 육신의 탑을 도는 것을 모른다면 이게 탑들이 아무리 많이 해도 육신 탑을 도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육신 탑을 잘 그렇게 해서 이 육신이 그냥 삼독심에 찌들어 있는가 없는가를 늘 이렇게 살피면 어떻게 된다? 극락을 즐길 수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Iu disciplo demandis, Shakyamuni-o diris que quiam studo maturigas, oni povas akiri la tri scioi kaj la ses okultajn povoj. En kiu grado de darmforto oni povas akiri ilin? Sotesano respondis, eĉ kiu ankoraŭ ne atingis la plengradon de demon venca darum formo, darum forto, tio parte povas scii la pasintan vivon kai scii la estontan vivon e la tri scioi, kai ancao povas audi cion, travidi aliulan menson scii la pasintan vivon, si la estontan vivon, kai fari miraclon el la ses occultai povoi. Sed ilin akiri ne povas ec iu, kiu jam atingis pli ol la plen gradon de dharma demona interbatalo, dur budho au bodhisattvo, kiu atingis grandan, perfectan, kai justan illuminigion, povas akiri la scion kai occultan povon estingi ciuin clesioin.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이 수양, 정말 수양을 하는 과정 속에서 얻어지는 여섯 가지 초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초능력이 있는데 그 초능력에 대해서 이제 물었다. 한 제자가 묻기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공부가 정말은 렐리기아 스튜도가 마투리자 성숙이 되면 오니 포바사 키리 트리시의 세 가지 안 지혜를 말해요. 세 가지 이걸 한자는 삼명이에요. 삼명. 석삼자에다가 밝을 명자다 해서 세 가지 지혜가 이제 얻게 된다. 그 다음에는 또 뭐를 얻게 되냐 그러면 세스 오쿨타인 포보예요. 오쿨타는 신묘하다. 신기하다. 오쿨타 포보는 신통이에요. 신통. 즉 신통력을 얻게 된다. 이 세 가지 지혜와 여섯 가지 신통력이 있는데 이 여섯 가지가 아홉 가지가 아니에요. 아홉 가지가 아니고 이건 여섯 가지는 세 가지 지식 더하기 세 가지 그렇게 해서
육통이다. 삼명육통이다 하는 아홉 가지가 아니고 그죠?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세 가지를 더해 갖고 그래서 여섯 가지 신통력을 말한다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으니까 이런 분이 옛날에는 공부하면 공부하는 목적이 그거라. 공부를 어떻게 해서 내 과거를 알아보고 내 미래를 알아보고 내 미래 알아보면 좋잖아요. 예를 들어 내 미래를 알아보면 내년에 우코가 반드시 열릴 것이다. 그래서 비행기표를 미리 사놓으면 어떻게 돼? 쌀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런. 그러니까 이제 어느 법력, 정말 다른 포르투가 법력이에요. 법력. 여기는 어느 법위를 말해요. 법원불교 법위 등급할 때 여섯 가지 등급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올라야 그런 능력을 지니게 된 거냐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대중사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냐 그러면 에치키우 앙코라오네 아팅기스라 플랜그라던데 데몬덴카 다른 포르토다. 데몬이니까 마예요. 마 우리가 법과 마라 그럴 때 정말은 뭐 법은 좋은 거고 이 데몬은 나쁜 거다. 즉 나쁜 것을 이기는 법력에 이게 플랜그라도는 정식 법위를 말해 원불교에서 이게 플랜그라도 해갖고 예비 등급이 있고 정식 등급이 있고 그래요 이게. 그래서 그 정식 등급에 오르지 못한 사람도라는 게 정말이면 법위가 높지가 않아도 이런 능력은 가진다. 즉 두 가지 지혜는 가진다. 그 두 가지 지혜를 어떤 거냐면 스틸라 파신탄 비분이에요. 이 파신탄 비분은 지나가는 삶을 말해. 지나가는 삶에게 이게 전생을 말한다. 전생. 즉 말하면 이게 이 법강 항마위가 아니더라도 전생에 내가 뭐였다라는 것은 알 수 있다. 이게 숙명명 아니면 숙명통 그렇게 한자로 말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스티라 에스톤탄 비본이단 말이에요. 이게 미래의 즉 내생을 아는 것이다. 내생이 나는 뭘로 태어날 것이고 내생에 내가 어느 나라에 태어날 것이고 그런 게 내생에 내가 이걸 알면 내생에 내가 폴란드에 태어날 것이다. 아, 그러면 이생에 폴란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이제 그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응?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여러분은 다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지금 에스페란토를 배워갖고 다음 세상에 에스페란토 나라에 태어날 것이다. 그런 이게 천안통을 말해. 이게 천안통이다. 이게 미래. 이게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미래까지도 본단 말이야. 이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내정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래서 덕이 높은 사람들은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세를 탁 점쳐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런 거뭐 무속인들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는 앙카우포바스단 말이에요. 또 뭐를 할수 있냐 그러냐 아우디치입니다. 아우디치 이게는 천이통이라 그래. 천이통인데 이 천이통은 뭐냐면 하늘 천자거든. 그 하늘 천자인데 그게는 여기처럼 이 신적 능력을 말해요. 그래서 신통력을 말하면 모든 걸 듣는 거란 말이에요. 모든 걸 듣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들리지 않는 것도 들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이런 사람 밝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잘때 개종식에 벽식에 전자식에 소리 안 들려요. 안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리 복도에 있는 그 전자식에 이 전자식에도 소리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이 가는 소리 그거 듣는단 말이에요. 그거 들으니까 그냥 나는 더운데 그냥 방문 열어놓고 자면 좋을 텐데 그 소리가 들린다고 방문 닫으래. 아 자기가 가서 닫으면 괜찮은데 그꼭문 가까이에 있는 나보고 그냥 닫으라고. 나는 그 소리 있어도 잘잠잘 오거든. 그런 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참 멀리서도 얘기하는 걸그입 모양 보고 그 말을 알아듣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타심통입니다. 이게 타심. 트라비디 알리 울란 멘솔이란 말이에요. 내가 여기에서도 탁, 상대방 그 마음을 탁 아는 사람, 이거 아는 사람 내가 한 사람 봤다. 이 청년 시절에
이 다른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이 한 사람 봤어요. 이 그 사람 옆에 있기가 무서워. 그런 사람 한 사람 있더라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이제 시, 라, 파신탄, 비번 이 여섯 가지에 포함되는 걸 말이에요. 여기도 바로 전생이다, 숙명통이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미래를 바라보는 거다, 천안통이다. 그리고는 신족통이 있단 말이에요. 신족통. 이 신족통은 뭐냐면 이 요즘에는 큰 신족통을 할 수가 있어 사람들이. 신족통이 뭐냐면 이 귀신 신자에다가 족족자예요, 발족자예요, 발족자. 그러니까는 귀신처럼 이 귀신의 발을 가졌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다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이라는 게 기적을 이루는 거거든. 제가 그 얘기를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냥 이 1만 킬로미터가 떨어진 곳에 지금 저희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있는데 그냥 다 여기 나오잖아. 여기 다 있잖아. 여기 다마라 서울사고, 여기 또 어디 보릴라도 서울이죠. 여기서 그냥 여기 마테나는 수원 살고 다 그런 사람이 여기 한 곳에 나타나게 되어버렸잖아. 이게 옛날에는 신족통이 그렇게 어려운데 요즘에는 그냥 줌 덕분에 신족통 다 해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과거 사람들이 오늘날 태어나면 야 전부 다이 현생 일 지금의 인류들은 다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Said, 일린 아키린 네포마스. 그러니까 뭐냐면 이못 위에 있는 것을 얻을 수가 없대요. 얻을 수가 없다. 뭐냐면 기우얌 아텐기스 플리올 이 플랜그라던데 다르마 데모나 인테르 바탈로다. 여기 이제 법마 상전이라 그래요. 법과 마가 서로 싸우는 걸 말한다. 그 싸우는 급 정식 등급 이상에 올라간 사람조차도 이걸 얻을 수가 없다. 정말하면 주가위에 올라가도 이런 게 그냥 못 얻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게 그게. 이제 그럼 어떤 사람이 위에 말하는 여섯 가지를 얻냐 그러면요. 부도회예요. 부처님과 혹은 보디사투 이게 보살이에요. 그 보살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란단 이게 한자로 배예요. 배. 페르섹단 이게 둥글 원자예요. 그다음에 주스단 이게 발을 정자예요. 일루미니죠. 그래서 이게 하면 대원정각을 이룬 부처님만이 뭘 가지냐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능력보다도 제일 중요한 능력이 뭐냐 그러면 라스티온 지혜를 말해요. 라 오쿨탄 법은 신통력을 말해요. 지혜와 신통력은 누가 얻냐 그러면 부처님밖에 못 얻어. 그것이 뭐냐면 에스팅기 치우엔 클래쇼이다. 클래쇼 이름은 뭐냐면 번뇌예요. 번뇌.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번뇌가 클래쇼예요. 공부에 방해가 되는 일체의 모든 것들을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에스팅기가 이불 끄는 걸 말하거든. 그걸 끊을 수 있는 지혜, 암과 그리고 능력은 오로지 부처님밖에 없다.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도 그냥 초급 부처님이 아니고 그냥 최상위 부처님. 즉 말하면 대원정각을 이룬 대각 열의 부처님만이 모든 번뇌를 끊을 수가 있다. 이 부처님 되기가 어렵다. 근데 여러분 부처님 되기가 참 쉽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는 온갖 번뇌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그게 뭐다? 그게 부처님이에요. 그게. Iu disciplo diris, mi volas scii la signifon de la kvar ideoj en la Diamanta Sutro. Sotesano respondis, de la antikva tempo estas diversaj interpretoj pri ili. Tamen, mi koncize klarigos ilin konforme al la reala vivo. La ideo de memo estas, ke oni pensas ĉion memcentre kaj rigardas siaĵon la plej bona, nome memestimo. La ideo de homo estas, ke rigardante homon kiel la mastron de ĉiuj estaĵoj,
oni pensas ciuin aliain vivuloin naskiĝintaj por homo kaj traktas ilin laŭplaĉe. La ideo de vivulo estas ke apartigante budhon de malbudho, oni mem deprimiĝas de sia malbudheco kaj ne klopodas progresi. La ideo de vivdaŭro estas ke oni fieras nur pri siaj altecoj de aĝo, de sperto kaj de posteno kaj ne klopodas racie distingi juston de maljusto. Kun ĉi tiuj kvar ideoj neniu povas atingi budhecon. Li denove demandis, kiel mi povas forigi ilin. Sotesano respondis, por forigi la ideon de memo, vi devas ti la principon de maldaŭreco, ke viaj plej amataj korpo, havaĵo, posteno kaj potenco neniel utilas al vi ĉe la morto. Tial ci ciui ne estas viaj fiksitaj aĵoj. Por forigi la ideon de homo, vi devas scii la principon ke la kvar naskuloj senfine transformas sian korpon en la ses fojoj. Por forigi la ideon de vivulo, vi devas scii ke origine budho kaj malbudho ne estas du, kaj ke budho ne plu estas budho, kiam li iluminiĝas, dum malbudho budhiĝas, kiam li iluminiĝas. Por forigi la ideon de vivdaŭro, vi devas scii ke maljunulo kaj junulo altrangulo kaj malaltrangulo diferencas per corpo, sed tute ne per la naturo. Kiu complete forigas ci tiuin kvar ideoin, tiu cultivanto estas Buddho. 여기는 우리가 건강경 공부할 때 여기 많이 나왔죠, 그죠? 이 사상이거든요, 이게 사상인데 그때 상은 관념을 말해요. 관념, 생각 이런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제 한 제자가 이제 미볼레스 일라스그니 분이다. 이 건강경 디아만타 수트리에 나오는 네 가지 상의 의미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했냐 그러면 델라 안티크바 템포 고대로부터 여러 가지 해석이 있다는 그 사상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다라는 게 이 타면 니 권치제 내가 간단하게 그걸 이 실생활에 부합되게 내가 설명을 해주겠다 레알라 비보 실생활에 부합되게 라 이데오 데 메모예요 즉 아상이다 라는 자기 자신이라는 그 아상이다 라는 게 그 아상은 뭐냐면 오니 펜서치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생각한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시 말하면 맴 에스티모다.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자존심이다. 자존심이라고 이제 생각한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아상이다. 그 다음에 라 이디오 데 호모 인상을 말해요. 즉 사람이라는 그런 관념. 그건 뭐냐 그러면 리가르단테 호몬 사람이라는 게 여기 이제 전체 사람 전체를 말해요, 그죠? 사람 전체가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긴다. 이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여기니까 그리고 다른 모든 생명들은 사람을 위해서 태어났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 다른 모든 그 생명들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이제 취급한다라는 게 우리 보통 축생을 말하는 거죠. 우리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그런 거 함부로 유튜브에 요즘은 이제 동물 그 학대 뭐 거기에서 법으로 정해졌죠, 그죠?
옛날에 막 그랬단 말이야. 소도 잡고 뭐 개도 뭐 우리 시골 동네에 있어봐요. 개 잡으면 개는 두드려 패야 되는데 그래야 맛있다고 나뭇가지에 걸어놓고 두드려 패갖고 그렇게 죽이던 그 잔인한 시대가 있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야. 사람이 최고고 나머지 성령들은 다 그냥 사람을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해서 그 나머지 것들은 그냥 마음대로 그렇게 다룬다. 그러니까 자연재해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 쓰레기를 버리고 뭐 하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에서 우리가 몸을 위해서 그래서 함부로 살생을 하지 말고 또 그 발이 네 개 달린 그 짐승의 고기를 먹지 마라. 연고 없이 먹지 마라 하고 그러는 거단 말이에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함부로 그렇게 먹지는 말아야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는 비불로다. 여기 비불로는 중생이라는 말이에요. 살아가는 생명. 즉 부처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라는 게 이게 부처에 반대되는 개념이 나중에 제가 쓰기 말부도호라 했단 말이에요. 부도호와 말부도. 부도호는 깨달은 사람, 말부도는 깨닫지 못한 성령들을 말한다. 이게 중생상이라는 게 뭐냐면 부처하고 중생을 따로 떨어지게 봐.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다.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와 중생이 다 따로 있는데 그걸 그냥 내 나가 어떻게 부처가 될수 있겠냐. 데프리미자스. 데프리미자스는 이게 내가 뭐이 중생이 뭘 그야 부처가 될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클로포데스 프로그레시 발전을 하잖아요. 이게 부처가 되려면 이 공부를 해갖고 프로그레시를 해야 되니 공부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나는 뭐 중생으로 그냥 의기소침해갖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라 이데오 데 리브다르요. 이 수자상이거든. 생명이 길어지는 그런 걸 말한다. 생명이 길어지는 그것은 뭐냐면 그때 이게 꼭 리브다우로가 꼭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고 여기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냐 그러면 나이가 많다. 이 수자상이 나이가 많다.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그러잖아. 어린애 네가 뭘 알아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또 에스페란토. 나는 그냥 에스페란토 40년 50년 했는데 네가 이제 에스페란토 이제 1, 2년 했는데 어찌 나보다 더 잘할 수 있어. 예를 들면 그런 생각이 없잖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내 포스테너도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내 포스테너도 내가 부장인데 이 조그만 그냥 대리가 뭘 한다고 그냥 앞에서 나서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떻게든 내 클로포데스 라치에 디스팅. 그러니까 라치에니까 합리적으로 유스톤하고 말유스톤 즉 시비를 분간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 그런 게. 아, 젊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부장님 그게 아닙니다. 이건 이거 이거 이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냥 네가 그냥 대리 네가 그냥 젊었는데 뭐라냐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해버린다라는 그 소리입니다. 이것이 이건 꼭 직급뿐만 아니라 우리 그 시골에 특히 한국은 많이 그랬지. 나이 따라 막 그러잖아. 나이였다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 국민의 힘이 참그 어른들이 참 그럴 거예요. 대표가 그냥 30대 그냥 탁돼 있으니까 속으로 막 그럴 거단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유럽 얘기 제가 했죠? 그냥 스물 몇 살에 장관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이제 이 성인이 탁 되고 되면 여기 유럽 사람들은 수자상을 없냐 보니까. 수자상뿐만 아니지. 남녀에 대한 그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여자가 뭘 하냐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 여자가 뭘 알아서 외모부 장관하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어떻게 된다? 그게 다 부질없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군치티오 커바레 이데오리. 이게 위에 있는 이네 가지를 가지고는 아무도 부처가 될수 없다. 즉 아팅기 부대했죠. 불지에 다다를 수가 없다. 부처님 상태에 다다를 수가 없다. 이 말은 부처가 될수 없다. 이 부처가 되려면 이네 가지를 다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 호피의 회장을 선출하는데 거기 이제 저 사람은 여자니까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 그 부처 아니에요. 응? 예를 들면 우리는 또 지방과 학교와 이런 거 따지잖아. 대한민국은 이 말씀 들으면 참 부질없는 건데 그런 거 따진다. 그래서 나는 신문이나 이런 데 누가 장관되고 하면 그 지역하고 학교 출신 다 빼버려야 돼. 그 쓰면 안 돼. 그안 썼으면 좋겠어.
능력을 보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냥 그게 어느 학교 출신 몇 퍼센트, 어느 지방 몇 퍼센트, 그걸 또 그렇게 또 왜 공개를 해 그게. 그렇게 해서 그냥 펜을 가르냐는 거야 그게. 물론 우리 모두는 그런 마음이 없지만. 그리고 이분이 또 묻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그걸 없앨 수 있느냐. 이제는 방법까지 묻는다. 어떻게 하면 그걸 없앨 수 있냐. 우리 대중사님께서 이게 아상을, 즉 자기중심의 생각을 어떻게 하면 없애냐. 그러면 리데바시엘라 프린티프는 이치를 따라야 된다. 그 이치는 뭐냐. 때 말다오렵죠. 다오르는 오래가는 거고 말다오는 짧은 거다 라는 게 세상에. 짧은 그런 거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짧은 그런 순간적인 찰나적인 것이다 라는 건데,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게. 이게 우리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지수 화풍이라 해서 구성된 이 육신도 때가 되면 또 간단 말이에요. 이게 때가 되면 가니까 그게 그냥 내 육신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영원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면서 그렇게 된다라고. 그걸 없애버려. 그렇지 않다. 세상은 부질없다. 내가 나훈아의 공을 오늘 아침에 유문을 했는데, 그 유문하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뭐예요? 어? 다 그냥 저랬다 부질없다라는 것을 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뭘 알았냐? VI 플레이 아마타이크.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이 육신과 그리고 우리의 하바자와 포스테누와 포텐저, 이게 그냥 죽을 때는 아무 소용없다는 거 아니야. 그죠? 죽을 때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한 내 것이냐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치우의 위험 모든 것이 위아이 픽시타야. 아직 너에게 고정된 것이 아니다. 고정된 것이. 고정된 것이 뭐 얼마나 좋아. 20대 그냥 그 모습 그냥 80대까지 뭐 얼마나 좋아요. 그게 안 되잖아. 물론 요즘 줌이 있어갖고 그것도 그렇게 해주더구만. 80살 돼도 그냥 20대 아름다운 여성으로 해주고 그러더구만. 기술이 좋으니까. 자, 포르 포리길라 이데온데, 사람이라는 상, 관념, 그것은 어떻게 없으냐. 이 이치를 알아버려라. 그 이치는 뭐냐면, 그바르 나스쿨리, 태생, 난생, 섭생, 화생이다. 즉 말하면 불교에서 말하는, 인도 철학에서 말하는 생명들을 구분한 네 가지 그룹을 말해요. 그 네 가지 그룹이 어떻게 된 센피니 끝없이 트랜스포르마스. 이 몸을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 건강경 공부도 하고 원불교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이 몸이 바뀐다는 게 아니야. 즉 윤회를 한다. 그 윤회가 옛날 세스보요의 여섯 가지 세상이 여기 모여있는 세상을 말해요. 천도, 인도, 수라기, 축생, 지옥이다. 그걸 돈다는 거 아니야. 그걸 돈다는, 그러니까 너가 나중에 개가 될 수 있다. 개가. 물론 개가 되는 것도 업을 받아서 개가 될 수 있어. 개들을 구하기 위해서 개가 되는 그런 부처님도 계신다.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지장보살 같으신 분은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 지장보살은 뭐냐. 내가 지옥에 가서 지옥 중생들을 내가 구제하겠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살신성인이라는 게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게. 모든 사람이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일본에 가서 그냥 일본 사람이 지하철이 떨어지니까 한국 사람이 뛰어들어가고 구한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끝없이 이 네 가지 이 생명이 돌고 돈다라는 것을 아니까, 내가 언제 개가 될 수도 있으니까 개한테 낭패 부리지 마라라는 얘기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지금 세상의 사람이지만 내가 지금 세상에 나쁜 짓 하고 뭐 하고 하면 또 그런 세상에 몸을 받게 되면 그렇게 된다. 그걸 생각을 해버려라.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있는 저 개가 나중에 나하고 친구일 수도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니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이라는 생각, 내가 비불러 그냥 단순한 생명에 불과하다라는 그 생각은 어떻게 없앨 수 있냐. 그러면 오리기네 원래에 의하면 부처와 중생이 둘이 아니다.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다는 거예요. 부처 없고 중생도 없다라는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는 부도 내 플루에서스 부도, 부처도 더 이상 부처가 아니야. 더 이상 부처가 아닌데, 이 부처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라는 거야. 고정된 게 아니다.
우리 에스페란토 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원래 없어요. 원래 다 그냥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계속 공부 잘하는 사람은 된다. 그런데 만약에 공부를 안 하면 어떻게 된다? 잘하는 사람도 그냥 네플루에스다단 말이에요. 이게. 부처도 더 이상 부처가 아니고 반면에 중생이 부처가 된다는 이 중생이 말부도가 부득이지 된다. 그건 뭐냐면 그 사람이 깨달음이. 깨달음이 다 부처고 환상에 잡혀져 있어서 망각 속에 살면 그건 중생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자상은 우리가 어떻게 없습니까? 라고 하니까 말유눌러 유눌러 이게 노인과 젊은이와 그 다음에 알트랑굴로 지기 높든지 남는든지 하는 것은 뭐냐면 디페렌자 페르 코르포 육신으로서 그렇게 구분되는 거단 말이에요. 육신으로. 육신이니까 나이가 드니까 주름이 있는 거고 그죠? 젊은 사람은 이팔 청춘이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얼굴이 곱단 말이에요. 그게 육신으로서 구별되는 것이지. 네페르라 나투르 즉 말하면 여기 성품 자리를 말해요. 그 성품에는 나이가 없다. 성품에는 지고화가 없다라고 그런 말. 그렇게만 해버리면 어떻게 기후 콤플렉트 포리고스 지디윙크가 이 네 가지 관용 즉 상을 없으며 아니면 없는 사람 없애는 사람은 그 사람이 티우 쿨티바 그 수도인이 바로 부처다라는 겁니다. 이춘풍 데트루니즈스 데 콘푸세 아나 비보 카이 파스트리즈스 비지탄테 소테사논 리디리스 키암 미 비다스 빈 미 에스타스 티엘 라바타 그바자우 미 비두스 콘푸세온 쿤 트리 밀 디시플로이 타멘 민 치암 차그레나스 ke budhismo havas iun punkton kiun ne akceptis konfuceanaj sanktuloj. Sotesano demandis, kio estas tiu punkto? Li respondis, ili diris ke budhismo emfazas nur malplenon kaj estingiĝon, tial ĝi ignoras kaj patron kaj suverenon. Sotesano diris, Budho malfermis la savpordon por multaj gepatroj kaj infanoj tra la eternaj eonoj, sed foje ne malestis tiaj liaj postaj disĉiploj, kiuj kontraŭis lian volon. Vi tamen konformigas ĉiun darmon al la epoko, kai klopodas porque oni bone faru laboron de familio socio kai stato per la credo ye budhismo to ne zorgu pri tio krome la sen extremo kai la grand extremo en la classicaggio de shanjoi estas la vera stato de malpleno kai estingigio. La bonvolo de confuseo estas la mal egoisma stato de malpleno kai estingigio. La mezezzo de zisi antao sent apero ne povas esti tranquilla kai sen mova mezezzo sen malpleno kai estingigio. La brilla virto della granda lerno ne povas manifestigi sen malpleno kai estingigio. Tial ciui religioi kai sectoi differenzas per forto kai nomo, tamen samas la fonto della vero. Tamen kiu restas nur en malpleno kai estingigio, kiu ne povas farigi granda iluminiginto, dur kiu prenas malplenon kai estingigion, kiel la substancion de la vojo kai bonvolon, juston, riton kai saĝon, kiel la funkcion de la vojo kai utiligas ilin en ĉiuj homaj aferoj,
tiu atingas perfectan grandan vojon. 여기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요.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데 우리가 데투르니지라고 했을 때 이거 여러분 쓰면서 활용하면 좋아요. 우리가 투르니는 돌리다거든. 이 데는 있음에 뭐뭐로부터 돌리는 거다라는 그런 게. 이 말이 뭐냐면 데투르니지즈 데 콤푸체 아나비보다 즉 유교 생활이다. 즉 유학자고 살면서 이게 종교를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데투르니지가. 근데 여기가 이제 성량은 됐는데 데투르니지스 알 원불리스모예요. 이게 이렇게 유교 생활을 청산하고 쉽게 말하면 거기에서 벗어나서 파스트리지스단 말이에요. 교무가 되었다. 파스트리 성직자가 되었다. 즉 원불교 교무가 된 사람이 이충풍이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유학에 아주 밝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우리 대종사님들 유학을 가르치고 막 그랬었겠지, 예를 들면.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그냥 깨쳐버렸으니까, 그 옛날에는 하나도 몰랐는데 깨쳐버리면 그게 무슨 말인지 다 그냥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 대종사님을 방문해갖고 그 어려운 걸 지금도 물었어요. 묻는단 말이에요. 뭐라고 이 사람이 얘기하냐면, 기암 미비다스빈.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볼 때 미에서 티를 라바타단 말이야. 그만큼 내가 그냥 이게 라비가 우리가 매혹시키다가 되거든요. 이게 홀렸다라는 게 이게 홀린 걸 말해. 아름다운 여자가 있어봐. 남자들이 다 홀린단 말이야. 이게 홀리니까 어느 정도로 홀렸냐면 커바저 미 위두스 컴프트에 올란 말이야. 공자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홀린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컨트리 뮤 디스치플로이단 말이에요. 3,000명을 거느린 공자. 어제 그 이란 에스페란티스도 여러분 일레이 회장 보셨죠? 그죠? 일레이 회장. 나는 그 사람 다 보니까 잠을 놓고 닮았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이 얘기하니까 다음에 일레이 회장 한번 봐요. 그냥 뭐 잠을 놓고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어제 하신 내용도 보니까 잠을 놓고 같은 그런 말들 다 하시더구만 보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그렇단 말이에요. 딱 대종사님을 배우니까 이 대종사님이 그냥 3,000명을 지금 거느리고 있는 공자의 모습을 보는 듯 합니다. 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차치양차그래. 내가 그냥 유학생활을 버리고 이 원불교에 들어왔는데 고민이 있단 말이에요. 고민이 뭐냐면 부디스모 하바스 이은 풍크트단 말이에요. 어떤 상황, 어떤 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내 악제티스 콤푸체 아나이 쌍꾸들레 유학의 성인들이 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종사님 궁금해, 그게 뭐냐라고 키오 에스테스 티오 풍도 그 점이 뭐야라고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그러면. 이 콤푸체 아나이 상툴로이는 부디스모 불교라는 것을 엔파자스 강조를 한다. 뭐만을 강조하냐면 말플레너다. 자식도 없고 부모도 없고 왕도 없고 신하도 없고 그 없는 공의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말플레너. 즉 말하면 허무다. 이게 없은 헛자다. 그리고는 에스팅기저다. 정멸이다. 모든 게 내미 이조서라 그러거든. 이 부분, 여기 에스팅기저는 내미 이조입니다. 즉, 그것도 돼요. 멸하는 거란 말이야, 모든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이 이제 강조를 하니까,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되냐. 아버지도 무시하고, 응? 수베르누 군주도 무시한다. 이게 한자를 하며, 무부, 무군이에요. 무부, 무군이다. 정말하면 아버지도 없고 그 얘기하죠. 불교에는 아버지도 없고 군주도 없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유교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유교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아 그렇게 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왕세자인데 그게 수베르네도 없으니까 그냥 왕세자 다 부숴버리고 어디 가서 기분상에 들고 수도하러 가버렸단 말이에요. 유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유학은 이 형식이 있잖아요. 예가 있잖아요. 그죠? 예가 있는 그런 건데. 그래서 항상 그냥 아버지가 다
가정이 중시하고 그랬는데 불교는 나중에 그냥 스님 된다고 가정도 다 내팽개 쳐고 가버렸잖아. 성철 스님이 그런 사람이에요. 성철 스님이 그 가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가정이 있고 다 버려버렸잖아. 그 버려버린 그 가정이 무슨 소용이 있어? 도가 중요하지. 예를 들면 그렇게 가보면 세상에 다 그래봐. 가정이 풍지박산을 만나버렸지. 그렇게 이제 유교 사람들이 그걸 경계한다는 거 아니야. 이게 무부무근이다라는 게 불교가 그러니까 그게 유교의 성인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 우리 서태선 대중사님이 이 설명을 하는데 부도호 말살임이 불교라는 것은 사법포로든 즉 말하면 제도 구제 제도문을 열었다. 그런 것이 포로 물타이 개파토리 가임파나이 이 불교라는 게 많은 이게 부모님과 자식들을 위해서 제도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열었는데 그것이 시간적으로 터랄라 에테르나 에온이다. 영원한 영급 세상을 통해서 그렇게 문을 열어놨다. 열어놨는데 포에 때때로 포이포이의 뜻이에요. 때때로 네말 에스티스 없지는 않았다. 뭐가 없지는 않냐면 티아이 리아이 포스테이 뜻이 후대 제자들이 그랬다네. 후대 제자들이. 부처님의 뜻은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닌데 후대 제자들이 그냥 부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제자들이 없지 않아 있었다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미타면 그렇지만 나는 모든 가르침 여기에 다루는 가르침이에요. 나는 모든 가르침을 시대에 맞게 한다. 시대에 맞게. 알라 에포코 컴프레메 시대에 내가 맞게 해서 글로 뻗어서 노력을 한다. 뭐라냐면 모든 사람들이 보네 파롤 라보론 데 파밀리 가정의 일을 잘해야지. 아니 종교를 믿으면 가정의 일을 잘해야지. 종교를 믿으면 사회의 일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할 때 사회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뭐 모이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야. 그걸 또 그냥 속에서 그냥 어떻게 해서 전파되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종교라는 게 뭐예요? 사회가 잘 돼야 돼. 빨리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냥 그것이 그냥 그렇게 그냥 안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시대에도 국가도 마찬가지단 말이야. 국가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어느 나라는 이 전염병을 이렇게 해서 백신을 많이 맞췄다고 해갖고 그냥 함부로 또 열어놔 버렸단 말이야. 인류 전체가 세계 전체가 다 그걸 그냥 어떻게 이 공동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느 나라라고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데. 또 다른 나라 생각도 좀 하고 해야지. 다른 나라는 지금 하루에 그냥 몇천 명 아니면 몇만 명이 죽어가는데 자기들은 그냥 전염 이 뭐죠 백신을 많이 접종하고 했다고 해서 그냥 또 함부로 또 그렇게 풀어놔버렸단 말이에요. 자, 페룰라 크레도 데 부디스모 부처님의 즉 불교를 믿음으로써라면 불교를 믿으면 가정도 잘 돼야 되고 사회도 잘 돼야 되고 국가도 잘 돼야 되고 그렇게 해야 돼 앞으로는. 너내 졸고 불이 그러니까 그 걱정을 하지 마라. 너가 유교생활 청산하고 원불교 왔는데 원불교 와서 그냥 이게 무부무주군이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냥 여기 들으면 내가 법을 다 시대에 맞게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우리 대중사님이 아주 어려운 말을 이렇게 하셨다. 라센 엑스트레모, 엑스트레모가 극이에요. 우리가 엑스트레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극을 말해.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아니 유교에서 말하는 극은 엑스트레모, 끝점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 끝이 뭐냐면 센 엑스트레모, 없을 무자예요. 무극이다. 무극을 에스페란토로 어떻게 번역할까? 고민이 많았지. 그래서 그냥 센 엑스트레모, 이거 무극이에요. 그 다음에는 태극이단 말이에요. 태극이라는 것은 이 크다는 말이에요. 클 태자예요, 그게. 그래서 구태극은 그랜드 엑스트레모다. 엑스트레모는 엑스트레모인데 이게 또 그랜드 엑스트레모. 이 둘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즉, 그랜드 엑스트레모 완전히 차 있는 거고, 센 엑스트레모 완전히 비어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옛날 클래시카조 대 샨조에다 주역을 말해요, 주역. 주역이 여기 이제 바뀔 역자거든. 변화한다. 이게 주역에 있는 무극과 태극은 그게 허무정멸의 참된 그 이제 지경이다, 모습이다, 상태다라는 게.
이 태극과 무극이 허무정멸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그게 허무정멸이다. 라 본볼로 데 콘푸세오예요. 콘푸세오다. 공자의 인을 말해. 이게 본볼로가 인인데 어질인 자거든. 그게 어질인. 그 어질인 자는 뭐냐면 허무정멸의 사욕이 없는 것이다. 여기 말플레노가 뭐냐면 이게 인이 어떤 거냐면요. 인은 뭐냐면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인을 내면 그게 참된 인이 아니다. 그 인에는 너가 내 사람이고 너가 내 나라 사람이고 너가 내 학교 사람이고 너가 어디 사람이고 그러한 즉 말 에고이스마 그게 없는 거야 돼. 없어야 된단 말이야 그게. 그런 것이 없는 상태다. 이거 공자의 인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허무정멸의 사욕이 없는 즉 개인이 나라라는 거죠. 그런 개인주의적인 이기주의적이지 아닌 그런 상태다라는 것. 그 다음에 라 메제죠. 이게 중을 말해 중용 우리 중용 말은 데 지시 지시는 뭐냐 주사를 말해 이 주사 여기는 아 자사다 자사 자사가 누구냐면 공자의 손자예요. 공자의 손자인데 그 공자의 손자가 중용을 쓴 사람이에요. 중용 우리가 대학 뭐 중용 논어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거기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중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안타오 센트 아페로 이거 우리 타미라가 잘 읽으시더라 이거 오, 타미라가 이 100번은 읽었을 것 같아 이게 센트 아페로입니다 이게 즉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나기 전 이 자사가 그랬거든 그 중용에 나오는 말이 이게 희노애락의 그 나오기 전에 그 마음이 뭐냐면 매제쪼다. 그래서 나오긴 나오는데 그게 절도에 맞는 것이 화다. 그런 구절이 나와요.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감정 여기 센터예요. 희노애락 센터인데 이게 나타나기 전에 중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네포바세스티 테랑필라 센모바 매제쪼단 말이 뭐 없이는 허무정멸이 없이는 그렇게 안 돼. 허무정멸 정말은 물을 이게 그 공을 이제 수반하지 않는 소위 그 감정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것이 중이라는 것은 이게 없이는 안 된다. 그건 뭐냐면 이 불교에서 말하는 거나 유교에서 말하는 게 그 본질은 똑같다라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종사님한테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라 브릴라 비르트다. 브릴라니까 우리 여기 브릴라가 있네. 이게 밝을 명자단 말이에요. 이게 브릴라 비르트는 명덕을 말해. 브릴라 비르토. 라 그란다 레르노. 그란다는 큰 대자에다가 배울 학자. 이게 대학이에요. 대학을 에스페란토라 라 그란다 레르노. 이게 책 이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게 이 기울임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대학의 명명덕은 어떻게 됐냐면 네포바스 마니페스티지 즉 나타날 수가 없다. 뭐가 없이는 센 말플레노 카이 에스팅기죠. 즉 말하면 여기에 말플레노 없는 공의 상태 에스팅기죠는 자기라는 생각 뭐라는 생각 소위 말해서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멸한 걸 말한단 말이지. 그거 없이는 그게 제대로 안 나타난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지위 렐리기의 카이 섹토이다. 모든 종교와 섹토는 종파를 말해요. 종파를 말한다. 디페렌체스 베르보르토 카이 노모 이 말과 이름으로서 다를 뿐이지 원래의 진리의 폰트는 다 같다라는 진리의 폰트는 다 그렇기 때문에 기우레스타스 누르 엔 말플레노 카이 에스틴 그러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제 얘기하자 그러면 허무정멸에만 빠져있는 사람은 이게 그냥 저단 말이에요. 이 큰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그 말이 이 허무정멸 속에만 들어가서 그렇게 이제 빠져버려서 그렇다라는 것은 그게 이제 올바른 깨침을 못 얻는다. 거기서 나와야 돼. 허무정멸을 들어갔다가 허무정멸에서 또 나와야 된다라는 걸 우리 대종사님은 가르친다라는 게 우리가 없다는 것에 들어갔다가
다시 없는 것에서 나와서 올바르게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게 올바른 깨침이다 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키우, 누르 키우 프레나스 말 플레논 가이 에스틴 기존 키엘라 수브스탄처. 여기 수브스탄처는 본질을 말해요. 체. 우리가 한자로 하면 체다. 정말은 근본을 말한다. 우리가 본말을 얘기할 때 그 근본을 허무맹렬에 그걸로 잡고 잡고 어떻게 되냐면 본볼로 유스톤 리톤 사존 이걸 용어로 삼아야 된다. 즉 기능을 삼아야 된다. 즉 밖으로 나타나는 걸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도의 용어로 기능으로 우리가 그걸 봐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불교는 다 그러게 예절도 없다는 불교는 옛날 그랬단 말이야. 임금 앞에 가면 또 신하로서 예를 갖추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불교의 스님들은 임금 앞에 가도 임금이 따로 있나 다 그러잖아. 세상에 임금도 없고 신하도 없다 하니까 그거는 막 지 마음대로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건 우리 대종사님께서는 올바른 깨침이 아니다. 정말하면 그게 임금도 없고 신하도 없다는 그 근본은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상황에 있어서는 왕이 있고 신하도 있고 해서 예를 갖추어야 된다. 또 갖추어야 될 땐 또 갖추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죠? 그래서 여기 리토가 예절이 의식.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그것을 뭐냐면 이 체와 용, 정말하면 본과 말을 사람의 모든 일에 그것을 활용을 하는 것이다.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페르펙탄, 이렇게는 완전한 큰 도를 도달한 사람이다. 라는 여기는 양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지만, 몇 페이지 할 거예요. 또, 그 어느. Iu discipulo diris, iu homo demandis min, kiu estas via instruisto? Mi respondis che vi ne havas propran instruiston, char vi mem instruite illuminiges. Sotesano diris, se poste iu homo de nove demandos vin pri mia instruisto, respondu al li che via instruisto estas mi, via instruisto estas vi, alia discipulo demandis, kiu Budho estas la chef instruisto de via autoritato? Sotesano respondis, la nuna mondo estas en transira tempo, tamen li estas Shakyamuni요. 이제 한 제자가 묻기를 이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물었어. 그랬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당신의 스승이 누구냐? 여기 비야, 첫 번째 비야는 우리 그 대종사님을 말해요. 여기가. 그래서 이제 간접화법이란 말이에요. 간접화법. 간접화법이라서 여기 이제 비야 인스트루이서 소태산 대종사 스승이 누구십니다?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내가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대종사님은 스승 없이 도를 깨달았단 말이에요. 우리 대종사님은 스승 없이 도를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선생님, 우리 소태산 대종사님은 스승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맞는 대답이지 사실은 그죠? 대답인데. 그리고 우리 대종사님이 그 얘기를 했다. 포스트 나중에 그 사람이 다시 그냥 묻는다 그러면 나의 스승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으면 너가 그렇게 대답을 해라. 뭘 대답하냐면은 via instruisto. 너의 스승이 바로 나고 나의 스승이 너다. 그 뭐냐면 여러분 대종사님이 제자한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스승이 없다 그러지 말고 내가 스승인데 내 제자인 너가 나의 스승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라. 스승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가 너의 스승이고 너가 나의 스승이다. 이런 관념이 제자가 스승이 스승의 스승이고 그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다른 제자가 옆에 있다가 뭐라고 물었냐면 키우 부도 이제 부처님이 많단 말이에요. 각 칠불도 있고 부처님이 여러 부처님이 있으니까
그 부처님 중에 누가 어느 부처님이 위아 아우토리타토란 말이에요. 아우토리타토니까 이제 법통을 말해요. 너희의 그렇게 권위를 주어지는 그러한 이제 체프 인스트로 주된 스승이 누구냐라고 그렇게 여기 이제 한 거는 본사를 말해. 본 근본 본자, 근본 본자인데 그 본사가 누구 어느 부처님입니까라고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우리 대종사님께서 라 누나 몬도 지금 세상은 엔트란스이라 템포 즉 말하면 지금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면 또 나중에 그 얘기가 나와요. 선천시대 후천시대 그렇게 해서 한 시대가 바뀌는 그런 시대라고 우리가 1800년대 1900년대 그때는 세상이 한번 바뀌는 시대가 그때 우리 유럽에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갑오경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제 한바탕 할 때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예, 그런 시대다. 그런 시대지만 나의 그 본사 스승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다. 우리 소태산 대종사에 그렇게 말씀하셨어. 석가모니 부처님이 나의 주된 본사 스승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네.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까 우리 타마라가 연습을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뭘 유심히 봤냐면 우리가 부드히스모하고 부드히지하고 부두하고 발음하기가 참 어려워. 그게 우리는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발음을 잘하십니다.